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트먼입니다. 오늘 또 그 한 다섯 여섯 가지 우리 고염들께 저 다육이를 좀 소개 영상을 할까 합니다. 아우, 지금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 약간의 흐릿해요. 영상이 좀 흐릿한데 햇빛이 쨍쨍 났을 때 찍었으면 더 예뻤을 것. 자, 얘가 자 1번으로 소개해드릴 아이가 로사로아입니다. 24,000원인데 너무 예쁘죠? 이 로사로아는요, 제가 진짜 예쁘게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자 로사로아 제가 지금 물든 아이가 어디 있지? 아, 또 한참 찾으러 가야 되네. 자, 요 보시면 자 지금은 이렇게 퍼렁퍼렁한데 자 요런 젊은 아이 갖다가 한번 오래 키워 보세요. 로사로아 이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제 로사로아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빨개져요. 원래 새빨갛지요. 제가 23년 5월 16일 날 식재를 했네요. 이 아이는 아마 매장에서 시집 못 가서 균을 타 가지고서 고생을 많이 했던 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우, 빵 터졌네. 얘 물을 많이 챙겨 줬더니 요렇게 약간의 풀일감 있으면서 아이들 좀 물을 챙겨서 먹여야 되는 아이들은요, 요맘때 물을 좀 줘야 되더라고요. 지금 5월달, 6월달 말까지는요, 정말 물 통통히 많이 먹여서 애들 통통하게 살을 찌워야 될 겁니다. 자, 요거 로사로아, 요건 2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제가 그때 23년도에 아마 여기 지금 합식했을 거예요. 머리 3개 정도 돼갖고 이게 왕대품 사이즈로 제가 6만원씩 판매했던 그런 아이예요. 3만원짜리 있었고 6만원짜리 있었죠. 그 아이를 균 타서 이렇게 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로사로아는요, 균제 같은 균제, 지금 우리 물을 먹여도 맹물 먹이지 않잖아요. 살균제 같은 거 물 먹이시고요. 균제를 잘 살포해 주시면은 아이들 예쁘게 잘 크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물을 많이 챙겨줘서 점점점점 점박이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직광하고요. 너무 직광에다가 그 습도가 높은 날 점점점점 점박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가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간혹 점박이가 많이 확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창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는 자 시간이 약이에요. 뭐 약을 쳐서 얼른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없애, 걔 안 없어집니다. 그 점박이는요.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두세요. 한 6개월 정도 두시면은 가을쯤 되면, 한 가을에서 겨울쯤, 지금 만약에 점박이가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은요, 그게 밑에 아래 임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괜찮아져요. 자, 로사로아입니다. 24,000원이고요. 자, 빅레드 철화입니다. 24,000원입니다. 어우, 예뻐. 얘 빅레드 철화 제가, 얘는 진짜 못 키우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 많이 챙겨주시고 방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빅레드 철화. 예, 지금 이름 안에 레드가 들어가 있죠. 새빨갛게 색감이 들어온 아이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예, 매력 뿜뿜합니다. 정말 이쁘게 크는 아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못 챙겨서 항상 애를 그냥 말라서 비틀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애를 보내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이 아이 하나 품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봐도 여기 화면에서 영상에서 지금 색깔 엄청 예쁘죠? 자, 빅레드 철아 2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몬노즈 자연입니다. 2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요, 우리 고객님들 저희가 포장을 잘 해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이게 가는 과정에서 입장이 한두 개쯤은 이렇게 입장이 살짝 부러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가위를 살짝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요, 그 아이 말리시면 돼요, 그 입장은요. 근데 이제 뭐 생장점에서 다 망가졌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가 있는데, 택배 가는 과정에서 입장 하나 정도가 이렇게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뭐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거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몬노즈 자연입니다. 자연 군생이죠. 예쁜 아이입니다. 레몬노즈는 저는 이제 그 골드금이나 하얀금 고른 아이들 참 좋아하겠는데, 얘를 자연 군생으로 예쁘게 키워놓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약간의 그 처음엔 주황주황 색감 들었다가 나중에 살짝 많이 묵으면 살구빛이 도는데 정말 예쁜 아이가 그 레몬 스위트 있죠? 걔하고 비슷한 색감이 들어와요. 너무 이쁩니다. 레몬노즈 자연군생입니다. 2만원씩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자,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랑질을 참 많이 하는 아이라서, 잘난 척은 아니고 자랑질을 하죠. 자랑질 하다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비안트 10,000원씩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주황정 색감 많이 들어오면서 짤뚱짤뚱해질수록 동글동글해져요, 입장이요. 그래서 이쁜 아이. 자, 묵히면 묵힐수록 매력이 뿜뿜하면서, 자, 여기 손톱 끝이 여기 까만 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까망까망하죠. 주황주황에 까만 깨가, 깨를 이렇게 살짝 살포시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이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꼭 다육생활 하시면 꼭 키워봐야 되는 아이가 비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려요, 우리 고객님들. 자, 색감 들어오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니까 오래 보아야, 오래 놓고, 내가 이제 예쁘게 길러줘야 이쁜 아이가 비안트입니다. 자,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3도 이제 10,000원인데요. 자,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는 지금 퍼렁퍼렁하죠? 지금 아이가 뿌리 활착해서 성장을 하고 있느라고 요렇게 퍼렁퍼렁합니다. 이 아이 잘 길러놓으시면 까망까망하니 진짜 예쁜 아이예요. 제가 앨리스는 묵은 아이를 가끔 우리 고객님들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지요. 이쁘거든요. 얘가 굳혀지면은 정말 까만 꽃처럼 정말 이쁩니다. 그 블랙 장미 같아. 예뻐요. 자, 앨리스 3도 10,000원입니다. 자, 해피 군생입니다. 이 해피 같은 경우는 웨드 사이즈가 10,000원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해피 군생 너무 이쁘지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색감 이대로 주황주황 색감이 예쁩니다. 아주 예쁜 아이. 전 웨드를 10,000원일 때 제가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웨드 사이즈 크게 하나 빵 터져도 진짜 예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자, 해피 군생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착해요. 해피 군생은 좀 착합니다. 자, 그리고 푸시캣입니다. 16,000원인데요. 어우, 머리 진짜 많죠, 여기. 지금 아이 머리 두수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 저 푸시캣은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맨날 자랑질하는 아이가 있죠. 자, 푸시캣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공공파 화분에 심어놨는데 얘가 짤뚱짤뚱 살이 찌면은요, 요렇게 예쁩니다. 자, 라인도 예쁘지요. 사막여우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고객님들이 가끔 사막여우하고 비슷하지 않은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흑장미 교배종이니까 다 거기서 나온 애들이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푸시캣은 푸시캣만의 그 얼굴이 있어요. 독특하게. 그리고 강해요. 저 강해서 이 아이 참 좋아합니다. 여름에도 까망이 중에서 조금 속을 들썩이는 애가 이 푸시캣입니다. 그래서 푸시캣은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강추드립니다. 푸시캣 우리 고객님들 요거 군색 예쁘지요? 자, 푸시캣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파인노즈입니다. 파인노즈 8,000원입니다. 얘도 군생입니다. 얘가 뭘로 돼 있나 어제 한번 볼게요. 얘는 적심군생이네요. 적심군생인데 요거 살짝 심어서 요렇게 지지대를 해서 요렇게 잡아줘 보세요. 너무 이쁘죠? 지금 얘가 물도 많이 말라서 지금 살이 이렇게 안 쪘는데 파인노즈가 제가 밭에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 밭에다 영양제를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소토로만 심어놨는데 또동또동하게 살이 쪄갖고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얘 파인노즈 맞아요 할 정도로 얘도 무거지면은 이쁜 아이가 파인노즈입니다. 자, 파인노즈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덴트라젠입니다. 10,000원입니다. 얘는 주황주황하면서 색감이 엄청 예쁜데요. 제가 아까 서랍분에 심어있는 덴트라젠을 보면서 우리 끌로이언니한테 자랑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 덴트라잼 보여드릴까요? 자, 요런 덴트라잼이 요렇게 주황주황해집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여기 그 페리도트에 여기 홍매화에 요런 색감, 요런 색감이 나요 나중에요 우리 고객님들. 그래서 요 덴트라잼은요, 요 아이도 순둥순둥해요. 여름에 이 아이도 항공에서 물질만 안 하시면, 자, 항공에서 물 안 뿌려주시면은요 괜찮아요. 얘는 시들 때까지, 시들시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덴트라잼 10,000원입니다. 얘는 없네요. 자, 플레르블라. 얘는, 자, 몇 개 없어서 패스. 얘 같은 경우 온종 캔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딱 3개 있는데요. 얘도 9,000원입니다. 온종 캔디 같은 경우도 색감 보세요. 진짜 예쁘죠? 얘도 3개밖에 없어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그냥 문자순으로 우리 고객님들 요거 달라신 분들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몇 가지를 우리 고객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푸시캣 너무 예쁘네요. 저도 푸시캣 하나 더 심고 싶어요. 푸시캣은 있는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게 이 아이입니다. 순둥하거든. 착해요. 그리고 얘는 살짝 옆에 그 입장이 물을 줘서 그 조금 통풍이 안 돼서 그 약간 물이 찬 경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살짝 그 입장 떼어주면서 통풍 되게끔 그 밑을 살짝 흙을 이렇게 파줘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얘가 또 그대로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참 좋아해요. 강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푸시캣을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파인노즈 이쁘네요. 자, 우리 고객님들 오늘,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자, 이 영상이 송출이 될 때는 반짝반짝 해가 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날이 조금 흐린 날이라서 이 다육이, 제가 지금 요거 소개해드린 아이들이 우리 고객님들께 이 이쁜 색감이라든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이제부터는 더운 계절에 조금 강한 아이들을 드려야 돼서 좀 요런 아이들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토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